GT와 네. 잘 맞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으흠. 반대로 으흠. GT와 요 띠 분들은 조금 힘들다 하는 거를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GT 장점을 잠깐 얘기하면 머리가 좋고 부지런하고 근면성실하고 야행성 있고 그렇다고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단점은 뭐냐면 고집이 좀 세요. 아, 그리고 또 공격심도 굉장히 아 이거 아니야. 그럼 내가 따다닥 해야겠다고 진짜 따다닥 하는 그런 성향이 있고 자존심이 강하다 보니까 어떡하겠어. 속마음을 잘 털지를 못해. 그러다 보니까 혼자 힘들어하고 남하고 의논을 해서 이렇게 무슨 문제가 생겼어. 서로가 상의도 좀 해야 되는데 혼자 끙끙 앓다 보니까 이런 관제 같은 데 엮일 수가 있는 휘말릴 수가 있는 그런 수가 조금 많은 게 외로운 것 같기도 하네요, 어떻게 보면. 주변에 GT 성향들 봐봐. 아마 그럴 거예요. 조금 자존심이 강하다 보니까 자기 혼자 그걸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은 외롭고 그게 조금 단점이고 아쉬운 점이기도 해요. 그래서 GT를 도와주는 띠가 있는가 하면 이런 것 때문에 더 GT를 힘들게 하는 띠들이 있지. 말띠, 닭띠, 그다음에 양띠, 또 하나 있어. 도끼띠. GT하고 일단 말띠를 먼저 보자면 여기는 충살이라고 그래. 우리 말이 쥐를 밟아버려. 생각만 해도 잔인한. 과격하게 표현을 하자면 생각만 해도 잔인한데요. 그 말굽으로 쥐를 낑 하고 밟아버리는 거야. 그만큼 불화, 이렇게 싸움의 끝판왕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그래서 늘 합이 이룰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대마왕이라고 본다고 볼까? 우리, 내가 지금, 내가 왜 쥐띠들의 단점을 왜 먼저 얘기를 했겠어요? 거기에 말도 그런 단점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서로가 피곤하고 힘들고 싸움밖에 안 나고 그러다 근데 말이 기운이 더 세. 그러니까는 말이 발로 그냥 밟아버리는 거야. 죽여버리는 거야. 그러니까는 말띠하고는 싸움 나면 그냥 뒤로 물러나고 될수 있으면 같이 무슨 일을 도모하지 말고 그러면 되지 않을까 싶은 거지. 그다음에 이제 쥐띠하고 닭띠를 좀 보자면 여기는 그냥 파살이야. 아까 충살이면 여기는 파살이야. 그냥 깨지는 살이야. 이거야. 표현을 하자면 그러기 때문에 흐트러지는 거지. 모아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닭띠가 봐봐요. 또 쪼아대잖아. 쥐를. 이제 진짜 이게 너무 잘 맞아. 그게 그런 거 보면 안 되는 게. 그러기 때문에 쪼아대다 보니까 둘의 대화가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흐트러지고 대화도 안 되고 단절만 되는 거고 의사소통이 전혀 되지가 않기 때문에 화합도 되질 않아. 그래서 오래 가면 안 돼. 이런 인연은 정말 오래 가면 안 돼. 그래서 전 정말로 이 쥐띠하고 닭띠 궁합을 봐달라고 들어온 적이 있어서 엄마 안 된다 했어요? 안 돼. 제발 안 됩니다. 내가 정말 그래서 그랬는데 딸이 좋다고 하니까 결혼을 시켰어. 근데 결론은 진짜 깨지더라. 그러니까 이게 바삭 하는 것처럼 1년을 못 가시고 깨지더라고. 연애할 때랑 틀려. 그러니까 내가 이래서 궁합을 또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야. 남녀 궁합은 특히 봐야 되는 게 이런 띠에서도 안 맞고 그러기 때문에 난 더하다고 생각해요. 또 그다음에 이제 쥐띠랑 양띠를 보면 원진살이 강해. 완전 상극. 배려도 없고 이해도 안 해주고 조합도 안 이어주고 조화로움도 없고 화합은 더더욱 없고 그래서 특히 이런 사람 여기는 사업 파트너는 완전 꽝. 결혼도 꽝. 왜냐면 서로가 배려가 없는데 결혼을 해서 살기가 불편할 거 아니야. 사업을 해요. 직원은 물론 들어설 수 있어. 내가 그를 이길 수 있는 위치라면. 근데 내가 종업원으로 들어가고 그 사람 상대편이 양띠가 위에 있어. 이 사람 등살에 내가 못 살아. 오래 못 있어. 내가 꼭뭐 쥐띠들이 막다 대빵만하라는 법 있나?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거꾸로 역전으로 내가 밑에 들어가 있을 경우 같은 동업 파트너라도 이쪽이 조금 만 원이라도 더 냈어. 그러면 내가 끼갱해야 되면 그런 데서 완전히 이제 원지고 한지고 그냥 싸움하는 거야. 그래서 쥐띠하고 양띠하고는 안 맞는
그런 격이 되는 거고 띠띠랑 토끼는 그냥 쳐다도 보지 말아야 돼. 항상 싸매. 네. 토끼 특징을 보면 굉장히 결단력 있고 빨라 행동이. 지띠도 빠른데 토끼가 좀 더 빠른 거야. 그러니까 자존심이 또 상하네. 그런 데서 이제 상하 관계가 너무 힘이 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충돌이 있고. 그리고 지띠하고 토끼는 뭐가 문제냐면 각자 얘기만 해. 나는 나 얘기, 얘는 얘기, 서로 자기 얘기만 하지 상대편 얘기를 들어주질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가 결과물이 나올 수가 없는 거야. 그냥 벽 보고 얘기하는 게 빠를 거야. 벽 보고 얘기하는 게 빠를 거예요. 그 정도로 각자 얘기를 하니까 힘만 드는 거고 결과가 어떤 결론이 나아지질 않으니까 안 된다. 최악은? 말 같아. 말이 일단 밟아 죽이잖아. 그리고 이제 양띠도 마찬가지고 쳐다만 봐도 싸움이 나니까 그냥 안 좋은 것 같고 이제 말 끝에 이제 뱀띠나 개띠, 돼지띠, 범띠? 이제 내가 안 불렀을까? 여기는 보통이에요. 쥐띠랑. 쥐띠를 가지신 분들은 사람을 만날 때 말띠나 닭띠나 양띠, 토끼 네 가지 띠를 하고는 조금 거리를 두고 내가 상처를 안 받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을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상처를 안 받기 위해서 조금은 거리를 두고 요즘 왜 코로나 때문에 거리 두기 하잖아요. 조금 거리 두기 하시고 희망을 갖지 마시고 그냥 그러면서 하면은 아무리 그 사람들하고 안 좋아도 좋게 벗어나고 좋은 인연을 또 만들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궁금하시면 연락 주세요. 네.